공과대학하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45대 공과대학 학생회 참된 공과대학, 매력적인 공과대학, 참회내 학생회장 현상희, 부학생회장 서혁준입니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새내기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과대학을 소개합니다. 이번 신입생이세요? 반가워요. 저는 기계학회장 이충환이고요. 저는 항공학회장 김도희예요. 저희 과는 올해부터 기계과와 항공과가 합해진 학과예요.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죠. 이런 저희 학과에서는 월별 이벤트, 선배와의 만남, 그리고 학과 단합회 등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입생분들을 위한 재미있는 행사가 있으니 참여 많이 해주실 거죠?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학과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주소는 아래에 첨부해 놓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 컴퓨터 공학부에 오시면 코딩의 매력에 푹 빠지게 돼요. 진짜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공학부 제1대 학생의 커먼입니다. 저희 컴퓨터공학부에서는 게임, 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웹앱, 그래픽스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의 커먼은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e스포츠 리그, 컴고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신입생 여러분의 즐거운 추억을 위해 맨발로 뛰겠습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화공 인재로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화학공학부 학생회장 최민우입니다. 화학공학부는 화학공학과, 융합신소재공학과,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가 합쳐진 학부로서 화학공정, 유기소재 구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바이오 총 4개의 트랙으로 화학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신입생이라면 모두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매일 수업만 듣는다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과대학이 주최하는 행사 이후에도 대화제, 종강파티 등 많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노력으로 얻은 귀한 대학생활, 멋지고 예쁜 선배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려요. 21세기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소. 안녕하세요. 막강전전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우리 학부는 전기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및 전력전자, 제어 및 자동화 부문 산업에 관한 기초이론과 응용기술을 연구한 전기전자공학부의 피로 전기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및 전력전자, 제어 및 자동화. 아, 이름부터 벌써 어렵잖아. 멀티미터? 브레드보드? 50옴? 500옴? 나만의 피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로 회복을 위해 준비한 행사. 1학기 교수님 학생의 동아리가 함께하는 신입생 간담회. 2학기 학부가 하나가 되는 1일 오프. 그 외에도 전기전자공학부 총 MT. 시험 기간마다 찾아오는 간식어택이 있다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누구나 나만의 피로가 있다. 안녕 얘들아. 나는 사회환경공학부 19년도 학생회장 정원우라고 해. 지금부터 우리 학과 소개를 잠깐 동안 하도록 하겠어. 잠깐, 여기서 반말은 컨셉이니까 오해하지 마. 우리 학과는 기본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공학, 그리고 환경 보건을 연구하는 환경공학,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 두 번째로 우리 학생회 활동이 있는데, 일단 1일 오프, 그리고 사환인의 판, 시험기간 간식어택,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너희는 이거 선택의 여지 없어. 꼭 참여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어? 집중의 박수를. 박수 세 번만 치라고! 가장 중요한 거, 너희 취업을 어디로 하냐면은 뭐 한국전력 같은 발전소, LH 도시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 너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응, 그래. 아, 지금 중요한 거 하는데 왜... 자, 여기까지 우리 학과 소개 일단 끝났고, 더 궁금한 건 입학하면 알려줄게. 내 연락처 남길게. 많이 전화 문자 주고. 우리가 어떤 학과입니까? 생물과학과. 미생물의 세계 속에서 세상의 중심이 될 나를 발견하다. 저희 생물공학과는 미생물을 비롯한 각종 생명체로부터 얻은 지식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공학기술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졸업 후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제약식품 관련 회사 및 연구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취업 꿀팁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과 인티, 생공인의 밥, 공장 견학 등 다양하고 재밌는 행사들 역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학생의 우꾸막이,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을 실현시켜 드릴게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미래 뷰티 산업 사회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의 산지 K-뷰티 산업융합학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K-뷰티 산업융합학과는 이론과 실습 수업을 병행하며 뷰티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 대신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개인이 보다 원하는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포인트. 이에 학과 정보는 블로그와 SNS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니 팔로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과 이름 뷰티처럼 아름답고 본보기가 되는 선배들이 열심히 이끌어드릴 테니 믿고 따라와주세요. 그럼 개강 후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이런 공대는 없었다. 이것은 공대인가 경영대인가? 네네, 산업공학과입니다. 아, 저희 학과가 궁금하시다고요? 산업공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학과입니다. 커리큘럼과 로드맵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산공인을 위한 학교생활 꿀팁 5가지. 1. 축구, 봉사 등 다양한 학과 내 소모임에 가입해 선배들과 친해지기. 2. 공대 A동 401-25에 위치한 과방 활용하기. 3. 학교 책은 가능한 한 선배에게 물려받기. 4. 선배에게 자주 연락해 밥 많이 얻어먹기. 5. 학과 행사 마음껏 즐기기. MT, 공장 견학, 산공인의 밤 등 다양한 학교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학교 생활 되시길 바라며 산공에 의해, 산공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의 위가 되겠습니다. 신하!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의 산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산업융합과 제11대 학생회장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신산업융합과는 신, 산업, 융합에 관한 가치탐구 및 기업가 정신 등을 향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문을 통과하신 순간부터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 건국대학교 학생이십니다. 본래 직장에서 가지시던 습관, 문화 과감하게 벗어던지시고 건국대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신산업융합과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융합공학과 학회장 박준희입니다. 기술융합공학과는 신산업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문간의 통섭에 중점을 준 학과인데요. 기계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분야 등 공과대학 내 다양한 기술융합 트랙과 사회과학대학 내 융합인재학과와 연계전공을 들을 수 있는 독특하고 매력있는 학과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학기부터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받지 않아서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웅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위해 항상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벌써 끝난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좀 더 남았어요? 지금부터 공과대학의 다양한 동아리들을 소개할게요. 공과대학. 매력적인 공과대학. 3년간의 치열한 입시를 마치고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한 멋진 신입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함께하며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공과대학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하고 만나요.